7372번님의 사연입니다. 지난주에 인성정보 들어갔다가 물렸습니다. 아이고, 매수가는 4,100원이고요. 7% 비중입니다.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, 안타까운 사연입니다. 지금 비중은 좀 적지만 좀 손실권이 있는 종목인데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와 계획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, 계획이 되면은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 자, 비대면 진료 쪽은 사실 저는 올해에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. 인성정보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났어요. 그래서 네. 아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 자,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아마 설 부근에 다시 한번 또 대통령의 또 이제 신년사가 또 한번 있을 예정이 네. 되겠죠. 그때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저출산 장려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언급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비대면까지 다시 한번 나올까 모르겠어요. 일단 뭐 어떻게 신년사를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.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정부의 좀 힘을 받아서 좀 재료가 되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지금 이제 추세가 아예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에서 지금까지 추세가 잘 유지되던 곳들이 보통 5%, 10%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가 오늘도 꽤나 많이 빈번하게 제가 발생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수급들이 치우치게 되면 가급적 지금까지 좀 대장주였던 놈에서 수급들을 확 빼버리고 종목별 좀 이동하는 이런 경로가 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보게 되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시장인 것도 또 사실입니다. 자, 오늘 장중 10% 어떤 뭐 악재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성정보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2월달 이번 이제 구정이죠. 구정에 해당돼서 대통령의 또 뭐 신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재료화될 이슈들이 좀 등장하는지 유무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요. 자,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성정보는 하이케어넷이 최고입니다.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관계사로 유지를 하고 있는 지금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이수죠. 미국에서 이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또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신 보도 뉴스가 나올 때는 보통 제가 주가 기준으로 15%에서 적게는 많게는 30%까지 폭등했어요. 자,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. 자, 추가 매수 시점을 좀 만약에 혹시나 난 손절을 하지 않고 추가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사실 3,000선 정도 좀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긴 한데 이 한 3,000선 정도에서 부근에서 서서히 또 보게 되신다면 그래도 비중도 좀 키워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적 모멘텀을 확인하시면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.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. 4분기 실적도 확인하시고 구정에 나오는 대통령 연설, 신년사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